여기서 제작진 진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 도대체 이 집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사람들이 몇십 분씩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걸까요? 고기랑 야채랑 고기랑 따가운데요. 그렇다. 사람들이 이토록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은 바로 뭐? 도토리묵 드시겠다. 도토리묵은 기본에 묵이 안 들어가면 도토리 가루라도 넣어서 만든다는 이 집의 음식들. 말 그대로 도토리에 도토리에 의한 도토리를 위한 한상 차림 아니겠는가? 맛있겠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손과 입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장장 아홉 팀이나 기다려야 했던 이분도 드디어 한자리 차지하셨네요. 맞죠? 기다렸다고 드시니까 어떠세요? 네, 맛있어요. 배고파서 먹으니까. 주말에는 정말 먹고 싶어서 먼데서도 오시는데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메뉴? 왜요? 기름진 게 좀 덜하고 깔끔하니까. 제일 틈도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의 행렬. 이쯤 되니 이 집 사장님 서민 같고 맞는 것 같다. 아, 비빔국수 두 개, 냉국수 하나요. 그런데 이 집 사장이 바빠도 너무 바쁘다. 말 붙일 새도 없이 동동거리며 주방을 종횡무진. 아이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건지. 아 이거 프로그램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뭐 저 달인 뭐 이쪽이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자 정식하시고. 서민갑부라고 천만 갖고 왔는데요. 네네. 서민갑부세요? 서민갑부요? 난 가난한데. 몸은 꾸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루라고 있는 거다. 서민갑부 김찬영. 찬영 씨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이곳. 묵집 사장님답게 묵을 만드는 공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찬영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묵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묵을 직접 만든다.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묵 하나는 정말 자신 있다고 말하는 찬영 씨다. 그래서 양념장에 묻혀내는 보통의 묵과는 달리 찬영 씨의 묵은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채 생으로 손님상에 나간다. 쌉싸한 묵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고. 도대체 양념도 안 한 생묵이 무슨 맛일까 싶은데 헐, 먹는 사람들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찬영 씨의 묵맛에 한번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소리가 절로 난다고 하는데요. 저기 한 말씀 하시죠. 이 맛이야. 쫄깃쫄깃하고 도토리 맛을 느낄 수 있고 진짜로 쓰는 것 같이 집에서 콩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맛있어요. 묵이 왜 채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집은 되게 채지고. 찬영 씨의 묵맛에 빠진 사람들로 식당하는 연일 문전성시. 술술 넘어가는 시원한 묵 한 사발에 손님들의 지갑문도 술술 열리고 어디 사람들 지갑만 열리나? 찬영 씨의 현금 출납 기분도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자꾸만 열고 싶네. 물론 돈 받느라고요. 찍지 마. 찍지 마요? 왜요? 매상 찍으면 안 돼. 강도다. 강도. 그렇게 해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주일 점심 3시간 동안의 매출 약 700만 원.